자, 오늘은 지금까지 황당한 이유로 가수들의 피눈물을 쏟게 한 어이없는 금지곡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 제작진분들이 이보다 정말 훨씬 더 황당한 이유로 금지된 곡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무대 영상이 없어서 순위에 못 넣은 곡들이 굉장히 많대요. 이름아, 이보다 더 황당한 금지곡은 없었다. 하지만 무대 영상이 없었다. 베스트 3! 그거 15초 이상 못해요. KBS는 네. 수준 미달 심의가 안 나서 여기는 진짜? 수준 미달? 15초인데요? 우리가 시간 제게 해줄게요. 아라까라까 나리까리 keep away 가르쳐 all right 더 듣고 싶어도 안 되나 봐. 아쉬워요. 아나까나 몇 마디 나오고 끝나네요. 예, 예.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저 노래 심지어 아직까지 금지래. 완전 섭섭하다. 아직까지도. 정확한 이유가 왜 정확한 이유가? 가사 저속과 수준 미달. 그래서 15초만 들을 수 있대. 아니 뭐 비속어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니 너무 황당하다. 창문인데? 이게 무슨 노래예요? 짬뽀! 짬뽀? 왜 짬뽕 먹는데 왜 금지가 됐지? 바람 불어 외로운 날엔 그리 함께 금지곡이었구나. 이 곡의 금지 사유가 오, 뭐야? 진짜 이때 힘들었구나. 외설, 퇴폐, 불륜의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짬뽕이? 짬뽕을 먹으면 왜요? 팀이원들은 짜장면 파였나?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이거는 이게 진짜 혼자만의 오해였던 거 아닐까요? 이 심우연드?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다시 왜? 아 이게 진짜 방송 못하겠다 오늘. 아 그리고 이 곡은 진짜 아무리 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 한국 대중음반 100대 음반에서 2위 했어요. 야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 정도예요? 스팔에 걸렸어. 가창력 부족? 가창력 부족? 에?
보니까 이때 80년대 후반에는 방송 심의 후에 신인 가수 오디션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유재하 형님께서 가창력 부족으로 오디션에 탈락을 해서 KBS 전우행진에 출연해 1집 수록곡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을 부른 것이 사실상 거의 유일한 공연 영상입니다. 번외 차트가 진짜 더 어이가 없긴 하네요. 야, 아우 어이가 없어서 덥습니다. KBS 조이.